안녕하세요.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무려 5주간 진행되는 월간 레디온 소식입니다. 요즘 호그와트 하느라 매우 오랜만에 왔는데요. 떠난 줄 아신 분들 저 아직 안 갔습니다. 아무튼 아이 우울하네 갑자기. 아무튼 자 먼저 보상증과 보너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은 피로 얼룩진 돈 범죄임무의 계약 시리즈에서 경험치와 달러 2배를 모든 기회 임무에서 달러와 경험치, 골드까지 2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 임무는 범죄 임무를 통해 카피탈레를 획득하고 획득한 카피탈레를 지불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미션이고요. 스텔스 공략 영상도 올려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엔 카피탈레를 찾게 되면 획득 수량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봤는데 3장 이상이 나오는 일이 없었는데 5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늘의 도전 완료 시 50% 추가 금보상을 지급한다고 하며 직업도전 3개를 이달 아무 때나 하게 되면 1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추가 50% 금보상은 한 달 내내 하는 것 같은데 100달러는 한 번 지급인 것 같아 보이네요. 이거 좀 제대로 적어주지 자식들. 자 그리고 매칭도 안 되는 특선 시리즈에서는 달러와 경험치 2배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상 증가 부분이었고요. 아이템 보상으로는 이벤트 기간에 피로 얼룩진 돈 계약 시리즈 임무를 3개 완료하면 회색 발데스 조끼를 지급한다고 하며 정규 갱단원으로 기회 임무 아무거나 완료하면 금괴를 준다고 하는데 몇 개 주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쿠폰으로 들어오려나? 왜 대충 적어놓지 이 자식. 그리고 매주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보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회 임무 커빙턴 에메랄드를 완료하면 패스비 장갑 회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려 6골드짜리이기 때문에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3월 7일에서 13일 사이에 피로 얼룩진 돈에서 다음 범죄 미션을 완료하면 베이지색 악어모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악어모자는 한정품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서 20일 사이에는 피얼돈 기회 임무 1소브라노를 완료하면 5골드짜리 검은색 플라타 바지를 지급하고요. 3월 21일에서 27일 사이에 오늘의 도전 10개를 완료하면 170달러짜리 케빈스 모자 회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 3월 28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피로 얼룩진 돈 기회 임무 동물의 인걸부를 완료하면 5골드에 판매하고 있는 만스틸라 판초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잊어먹을 것 같아서 주간 보상표 이렇게 띄워드리고요. 스크린샷 찍으신 다음에 해당 날짜에 조건 달성하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보상은 조건 완료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총포상에서 반자동 피스톨과 모제르 피스톨이 30% 할인, 그리고 스프링필드 라이플이 4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마구간에서 인기 마린 트루크맨이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점에서는 모든 강장제와 낚싯대, 꼬인 미끼가 40% 할인, 캐리어시 판매하고 있는 강장제 역시 40% 할인을 하고 있고요. 장문아비가 판매하고 있는 카피탈레 10장이 33% 할인을 하고 있으며 한 번만 구매 가능한 청부 총잡이 도구가 4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부 총잡이 도구에는 피에로 반다나, 탄약, 강장제, 강중류, 카피탈레 10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 상점에서는 장신구가 35% 할인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마담 나다르가 판매하고 있는 모자가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오늘따라 슬퍼 보이네요. 자 다음 무료 커뮤니티 복장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트에서는 윈드클리프 코트 녹색 무료, 그리고 셔츠에서는 나눠지는데요. 여캐가 프릴 셔츠 웨이스트 검은색이 무료고요. 남캐는 옷깃 오버셔츠 검은색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하반신 의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캐는 콘스탄스 스커트 초록색 줄무늬 들어간 거 이게 무료고요. 남캐는 징박힌 바지가 무료입니다. 부츠는 여캐가 에트베리 레이스 부츠, 남캐는 꿰맞춤 부츠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네요. 악세사리에서는 남캐 여캐 모두 리본 타이 붉은색이 무료입니다. 다 입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캐릭터가 없어 보여. 마지막으로 4월 3일 전까지 소셜클럽 계정과 프라임 게이밍을 연동한 플레이어에겐 금괴 5개, 검은색 버클리 모자, 흰색과 갈색이 들어간 리베타 후드 튜닉, 그리고 울부짖기 감정 표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은 조건 달성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3월 월간 레디온 소식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